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20년 9월 17일 목요일이면서 경자년 8월 초하루 날이며 오늘부터 보름 후에 양력으로 10월 1일 날 경자년 추석 한가위절을 맞이해서 오늘 8월 초하루 날 국민과 부처님, 제자들, 불교신들과 더불어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한가위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그 시대의 국민들과 같이 하면서 깨달음에 나가기 위한 그러한 방편인 것이며 그러한 수행인 것이며 그러한 보폭인 것이며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경자년은 약 금년 2월부터 중국 우한의 코로나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70억 인류가 이러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비대면과 팬데믹에 의해서 이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금년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갖가지 수해와 태풍과 폭염과 이런 속에서 금년에 맞이하는 추석 한가위 달은 참으로 추석 송편과 추석 제삿날과 더불어 기다려지고 가을 단풍과 더불어 기다려져 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경자년 8월 초 하루옷이다. 향후 보름 있으면은 민족의 대명절인 8월 추석으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게 되고 선산에 가게 되고 자기 아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의 구정 설날과 더불어 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8월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후변화의 태풍과 폭염과 수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비대면 문화에 의해서 같이 2m 이상의 거리와 또 10인 50인 이상 더 모이지 않게끔 국민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 봉사자들과 의사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중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국정을 맡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국민과 우리 불교 신도들은 비록 거리는 그렇게 멀어 있으나 마음만은 같이 이렇게 유대를 하면서 마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가시지 못하더라도 전화로도 하고, 또 인터넷과 갖가지 소통 방법으로 연대하는, 유대하는 그러한 국민정신이 필요하는 것 같습니다. 꼭 만나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추석 한가위보다는, 되도록 자기가 처한 그곳에 있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서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과 한과일을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러십니다 그것이 우리 5천만, 8천만 민족의 고유 명절이 명기하시면서 이것을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살아계신 조상과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가시지 못하면 전화나 아니면 적은 선물이라도 우송해드리면서 소통을 하고 모시고 돌아가신 분에 있어서는 동양 고유의 사상인 산소와 또 묘나 사당에 가서 예를 갖추어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오늘이기까지 한이 조상님들에 대한, 대대로 내려온 그 조상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 살아서 이 가업과 하는 일을 성취 하겠다. 이것이 바로 효도의 정신인 것이며, 바로 동양고유의 민족사상인 것이며, 이 절기를 나토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소요와 폭풍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과일도 낙과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은 그러한 뜻이라도 항상 그것을 챙기면서 가수들과 더불어 같이 모여서 조상과 선조들에 대한 선배들에 대한 예를 하고, 그런 것이 효 사상인 것이며, 우리 동양 고유의 민족 사상인 것입니다. 8월 초하로부터 8월 보름 추석 한가위까지, 이때는 마침 가을이 돼서 모든 농장에 추수가 이루어지고, 또 과일 농사 지는 분들은 그것을 수매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때와 더불어 단풍절기와 더불어 또 기후와 더불어 굉장히 서늘하고 신선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폭음과 폭염과 더위와 장마와 이런 것을 이제 이때쯤 되면은 거의 끝나서 과일이 논밭에서 익어지고 추수가 익어지고 곡식을 거두고 밭 농사나 아 또논 농사나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것이 바로 기후와 더불어 바로 한가위와 더불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가 타라 그러한 동양 고유의 시도 있고 어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만 은 금년은 특히 경자년 8월 추석 한가위 날은 국민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국민들이 같이하는 그러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어, 8월 초 하루, 양력 2020년 9월 17일, 음력 경자년 8월 초 하루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과 주변 환경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추고 자기의 가족의 뜻에 맞추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의 국가의 뜻을 맞춰서 한가위의 추석에 그러한 풍요를 만끽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러한 모습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보름달과 같이 둥근 그러한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